고향에서 의정부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억의 철도 교외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04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이 멈춘 이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던 교외선. 고향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과 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교외선은 40여 년간 운행되다 지난 2004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가 교외선 운행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교외선 열차의 재운전을 통해서 기반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또 도시 개발도 좀더 진척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497억 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선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열차 운행은 이듬해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에 교외선이 차질 없이 개통이 되도록 그 개량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담금은 의정부시와 고양시, 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담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를 최대한 지원해서 오늘 협약의 내용대로 조속히 운영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능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31.1km.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당 한 차례 운행됩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가능동에 역한 곳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고향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3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